천혜의 섬 우도가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묻을 수도 없고 제때 치울 수도 없어 야적장은 작은 쓰레기 산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문준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도의 빼어난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도봉. 그런데 산 중턱에 알록달록한 물건들이 보이고 주변에 마대 수백 자루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우도 해안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들입니다. 비어있는 건물에 보관했는데 공간이 부족해 넘치는 겁니다. 건물 안은 이미 하얀색 폐스티로폼으로 가득 찬 지 오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양 쓰레기를 보관하는 임시 집화장이 각종 스티로폼과 폐어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스티로폼을 일일이 분류해보지만 양이 원체 많아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가루가 다 날아다녀요. 이 가루가. 너무 마음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천혜의 절경을 보기 위해 우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쓰레기가 너무 뭐 한 군데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산재에 있어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쓰레기 없는 쪽으로 나와서 일부러 사진 찍었죠. 주민들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치우고 치워봐도 끝이 없습니다. 현재 우도에 쌓여있는 해양 쓰레기는 100여 톤. 해양 쓰레기인 탓에 매립장에 묻을 수도 없고 본섬에 보낼 수도 없어 민간 업체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실어내야 합니다. 우도면은 이미 올 상반기에 4천여만 원을 들여 해양 쓰레기 90여 톤을 처리했는데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처지입니다. 분리 배출을 통해서 육지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합동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서 보다 아름다운 우도를 가꾸기 위해서.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에 섬 속에서 우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